이번 시간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1502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건물 면적이 12.56평으로 나온 건 지분이 2분의 1이라서 지분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5평형 아파트인데 지분은 일단은 지금 건물은 지분이고 토지도 지분이고 2분의 1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 같은 경우에는 10.42평이 2분의 1이고 지금 9억 100만 원에 지금 감정이 된건 2020년 8월에 사건 접수가 됐고, 일단 시세를 보게 되면, 로그인을 먼저 할게요. 일단 시세를 보게 되면, 시세가 지금 2018년도 기준에서 14억에서, 현재는 19억 5천까지 5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반이라고 보면 19억 20억 정도라고 반이라고 보면은 이제 9억 정도가 지금 시세가 맞는데 지분 경매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걸 보셔야 돼. 지금 이게 단순히 지분이니까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분을 이건 같은 경우에 지분을 낙찰을 받게 되면 일단은 지금 지분이니까 2분의 1 지분이니까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4억, 지금 대략 떨어진다 그러면 9억에서는 낙찰이 힘들 거예요. 낙찰이 힘들다 그러면 대략 8억 선에서 낙찰이 되는데 8억 선에 낙찰받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아파트가 있으면 이걸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낙찰을 받은 후에 분할 요청을 해요.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분할 청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2분의 1씩 그 나눠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건 형식적 경매라고 해서 형식적 경매를 해서 일단은 지금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매각을 하고 남는 배당을 이제 2분의 1씩 받게 되면은 어차피 근데 문제는 이게 시세대로 거의 낙찰이 돼요. 아빠 올림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자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대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략 9억이 아니고 9억 한 8억 선에서 낙찰을 받고 여기서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소송 비용을 들이더라도 어차피 그 채, 그 피 신청인, 그러니까 그타 지분권자한테다 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440만 원 정도 들다고 보고 기타 비용하고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은 지금 정리를 해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충분히 이제 수익성이 있다는 거지. 1억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8,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성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문제는 이거를 매입을 할때 지금 지분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대출이 힘들 거예요. 대출이 힘들다 그러면 일단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일단은 참여를 해야 되고 8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대략 이거를 지금 그 형식적 경매로 넘겨서 전체 아파트를 지금 이제 경매 처리를 한다 그러면 거의 100% 이상으로 지금 낙찰은 돼요. 낙찰은 되니까 2분의 1에 돼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배당을 받으면 대략 9억 이상은 이제 그 배당을 받으니까 여기서 8억에 샀다가 9억에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소송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년에서 형식적 경매는 일단 지금 일반 이민 경매나 이런 것보다 진행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 대략 어차피 2분의 1 지분권에 돼가지고 이렇게 시세대로 100%에 낙찰될 확률은 없으니까 이 건을 지금 7억이 됐든 8억이 됐든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수익성까지 내가 할 건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선에서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폐기가 유명하죠. 방해동에 있고 저 올림픽 공원 쪽에 있는 거니까. 그 1988년, 86년 아시안 게임하고. 88년 서울 올림픽 게임 하고 있다. 그때 당시 이제 기자촌이 말 그대로 이제 기자 프레스센터 기자들 그 사용하라고 일단 지어진 집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85년 그 보존등기가 89년도에 됐으니까 보존등기 89년도에 됐고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카카오맵으로 볼게요. 카카오맵으로 보게 되면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3호선이 지나가고 8호선 그 지하철이 지나가고 한
한국체육대학교가 있고, 여기가 거기, 여기는 지금 거기, 그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의 전체가, 이쪽 전체가 지금 올림픽공원이고, 그 맞은편에 돼 있고, 여기 석촌호수 롯데월드가 있고, 석촌호수 롯데월드 있고, 여기 잠실 주경기장이 있고, 그 전체적으로 여기는 다 올림픽을 위한 공간이죠,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자촌 아파트가 생겨 있는데, 89년도에 일단은 지금 완성이 된 거고, 올림픽 공원역까지 5호선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라고 보면 되고, 조건은 굉장히 좋죠. 이제 강남 3권이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목적으로 일단은 지금 그 매입을 하게 되는 거고,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등기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권리 문제는 없어요. 권리 문제는 없고, 어차피 소유자가 사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명령에 이런 부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지금 매입을 했다가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일단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형식적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억에 지금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 투자 수익만큼은 이제 청구를 할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8억에 이제 낙찰은 받았지만 시세가 이제 9억이고, 시세가 9억이면 9억에 대해 가지고 6에서 7% 정도, 그러면 얼마죠? 7%면 4,200만 원인데, 4,200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대료죠, 임대료.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를 했는데도 이게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 지분이나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가 가능하고, 이 부분은 크게 봤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월세 수익을, 일단 그 사용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형식적 경매를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투자 수익률을 내가 7억에 받는다 그러면은 대략 2억 정도로 보고 하는 거고, 8억에 받는다 그러면 1억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그 소송 비용이라든가, 소송 비용은 이제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거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지금 형식적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00%의 전체 아파트 전체가 이제 100%의 낙찰이 된다 그러면 대략 여기서는 아까 시세를 보게 되면 시세가 거의 한 10, 지금 20억에도 지금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20억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보면 20억 정도에는 지금 20억 정도에는 매각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차후에는. 그러면 10억을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배당을 받고, 여기서 투자 수익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임대료에 대해 가지고 일단 청구해서 청구 소송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이 뭐 아파트가 그 올림픽 기자촌 아파트 같은 게 워낙에 유명한 아파트니까 이거는 뭐더볼 상황도 아니고, 그 금액 같은 경우 2018년도에 14억에서 지금 현재 19억 5천까지 5억 5천이 올랐어요. 지금 2년 동안 올랐으니까, 2, 3년 동안 올랐으니까. 여기서 제일 급등한 시기는 2020년도고, 여기서 한번 또 2019년도에 급등을 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세 같은 경우는 6억, 7억, 8억, 9억까지 가는데, 지금 전세가 9억이라는 얘기는 50% 선, 이게 지금 그 주거 환경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총 세대 수는 5,540세대, 엄청 이제 대단지죠. 대단지 아파트고, 사용승인은 1988년도에 났고, 최고층은 24층이고, 최저층은 6층. 이게 지금 이렇게 환상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 이렇게 지금 환상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낮은 아파트가 있고 높은 아파트가 있고 이런 쪽으로 낮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올림픽 공원 여기 역세권에서 그 환경은 굉장히, 앞에가 지금 올림픽 공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딴 거는 크게 볼게요. 근데 세대 열람 같은 경우에는 세대 열람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그 소유자가 지금 소유자 채무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인도명령 대상자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살더라도 어차피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청구를 하면 되고,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에도 크게 여기하고는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기 전에 한번 떼봐야 되기 때문에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25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 금액을 그 감안해서 투자 수익을 결정한다 그러면, 역으로 투자 수익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걸 지금 얼마에 받을지, 7억에 받을지, 8억에 받을지, 이거 어차피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들어가 살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낙찰가율은 떨어질 거라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2분의 지분이 아니고 전체가 나왔다 그러면 시세대로 일단은 이제 낙찰이 될 건데,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 살 수가 없고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소유권 행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는 지금 이자 단기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임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건에 대해서 형식적 경매로 지금 분할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옳은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7억에 받았다 그러면 10억에 지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3억 정도 이제 소득이 생기니까 그 정도 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서울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이제 1502호를 받고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